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배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분위원회는 조병철 공동위원장과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미자 회장을 비롯해 춘천지역 복지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후원 물품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